아니 뭐안될 것도 없잖아요. 장가를 간다고 그 여배우랑. 왜요? 그지는 장가 가면 안 돼요? 아니 내 말도 좀 그런 뜻이 아니라 왕촌이 여자를 모르잖아. 어? 나는 경험이다. 나 다 느껴보고 내가 지금 하는 얘긴데 서로 좋아서 연애질 하는 거하고 정식으로 결혼하는 거하고는 그건 질적으로 달라. 그럼 같이 살면 되는 거지 다르기는 뭐. 아, 나 이렇게 참 말귀를 못 알아듣네. 날 봐, 나. 내가 왜 이날 이따 꼬정 혼자 살았겠어. 내가 딴 놈들보다 내가 이 모지방이 내 모자라? 내 이게 약해. 이게 조금 헐렁거리는데 이건 내가 얼마든지 내 마음 먹으면 채울 수 있는 거야. 근데 내가 왜 이날 이때 꼬정 혼자 살았겠어. 생각해봐. 왜 혼자 사셨는데요? 결혼을 해봐. 한 여자에 매여가지고 평생 그걸 닦고 매기고 뒷닦아리 해야 되지. 또 자식 새끼가 그냥 쭈루루룩 나면 그것 또 죽을 때까지 또 매기고 닦이고 해줘야 되지. 그렇다 보면 인생은 끝나는 거야. 우리는 말이야 그렇게 살만한데 모든 여자를 두루두루 두루두루 사랑하면서 아 두루두루 즐겁게 해주고 어? 봉사해주고 이렇게 사는 게 남자야. 알아? 형님 저는요 많은 여자 필요 없고요 연지 하나만 있으면 돼요. 더군다나 그 여자는 여배우잖냐. 여배우 여배우가 염청유 거짓대들을 지 새끼처럼 먹이고 닦고 그 해줄 수 있겠니? 아 연지가 우리 애들 얼마나 좋아하는데요. 좋아하는 거하고 자기가 식구처럼 느끼면서 같이 먹고 뒹구는 거하고 이건 질적으로 또 달라. 아, 왕초가 꼭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한다면 딱 두 가지야. 하나는 아주 염청결 왕초가 떠나든지 아니면 염청결 애들 지 새끼들처럼 닦고 먹이고 할 수 있는 다른 여자를 하나 더 찾든지 둘 중에 하나. 다른 여자가 어디 있어요? 아, 참 모르는구나. 깔린 게 여자야. 엄청 많아.